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5,775명 발생해 40여일 만에 2만 명대로 감소했습니다. 사망자도 줄고 있어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했던 신속항원검사가 11일부터는 중단되고 PCR검사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신속항원검사는 경기도 내 2,400여 곳의 동네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를 줄이기 위해 나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탄소를 흡수하는 나무는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고 있지만 관리를 잘못하면 오히려 탄소가 배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포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완공되면서 본격적인 운영이 들어갔습니다. 농산물 가공센터의 기능과 지역 농민들의 기대감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5,775명 발생하면서 40여일 만에 2만 명대로 감소했습니다. 사망자는 66명 발생해 전날보다 37명 줄어들었으며 누적 사망자는 5,145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수원시가 2,084명으로 가장 많고 의정부 722명, 양주 353명, 포천 373명, 동두천 149명, 연천 4명 등입니다. 재택치료자는 29만 9천여 명으로 전날보다 2만 5천여 명이 감소했으며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57.6%로 전날보다 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경기도 시간입니다.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했던 신속항원검사가 11일부터 중단되고 PCR검사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외국인을 비롯한 농촌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진 가운데 코로나19 이후에도 농업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했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11일부터 중단됐습니다. 경기도는 정부의료체계 개편에 따라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PCR검사만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항원검사는 동네 병의원 2,400여 곳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을 확진으로 인정하면서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건수는 45%가량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진단에서 진료 치료까지 연계되는 동네 병의원 관리 체계로 전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 접촉자와 같은 역학적 관련자에 한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을 비롯한 농촌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진 가운데 농업 경영인 10명 중 9명은 코로나19 종료 이후에도 농업인력 부족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농업 경영인 2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0.1%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일손이 부족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농업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는 임금 상승이 20.2%로 가장 높게 나왔고 고된 노동 강도와 농가 고령화, 농번기 등의 인력 수요 급증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66.1%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건비 상승을 경험했고 88.2%는 농가 경영에 압박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도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지난 3일 기준 배달특급의 총 누적 거래액이 1,4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월 한 달 이용자 수는 45만 명을 넘어서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해 30개 시군으로 서비스 지역을 넓힌 배달특급은 가입회원 73만 명에 5만 개의 가맹점을 확보했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각 지자체와 밀착한 특급의 날 이벤트와 배달비 할인 등을 진행하면서 주문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소방본부가 최근 비응급 신고가 크게 증가해 응급 환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비응급 신고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소방본부가 발표한 구급 출동 건수를 보면
지난 2020년 63만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74만여 건으로 16.8%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단순 주치자 등 비응급 이송은 3,284건에서 8,724건으로 168.5%나 폭증했습니다. 또 이송 불필요 등 미이송 건수 역시 27만여 건에서 33만여 건으로 24.7%나 늘었습니다. 도소방본부는 단순 치통 환자나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 환자 등은 구조 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지만 신고만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없다며 응급 환자가 아닐 경우 119 신고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9일 오전 10시 48분쯤 포천시 관인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6시간 만인 오후 4시 31분쯤 주불 진화가 완료됐는데요. 이번 산불로 산림 4헥타르와 이동식 컨테이너 2동이 불에 탔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나무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나무가 탄소를 흡수하는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나무, 관리는 잘 되고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가로수, 이 가로수 관리를 잘못할 경우 오히려 탄소가 배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나무 심기는 탄소 중립을 위한 가장 실천적인 대안으로 꼽힙니다. 이 나무가 도심의 온도를 낮추고 탄소를 빨아들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소중한 나무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작업자들이 전기톱으로 나무를 잘라냅니다. 봄맞이 가로수 가지치기가 한창입니다. 나무 가져다가 너무 비대해지면 안전사고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나무가 이렇게 무서워져서 나무 가져가고 추가로 떨어질 수도 있고. 가지가 싹둑 잘려 앙상한 모습만 남았습니다. 무리한 가지치기는 나무의 생장을 위협하는데 봄마다 이루어지는 가지치기 때문에 말라 죽는 가로수가 전국적으로 해마다 16,000그루나 됩니다. 가지치기는 우리에게도 해가 됩니다. 나무는 공중에 떠도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산소와 탄소로 분리한 후 산소는 내보내고 탄소는 체내에 저장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잘라버리면 나무에 저장된 탄소가 고스란히 방출됩니다. 가로수가 평생 동안 흡수했던 탄소를 자르게 되는 순간 다시 다 내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로수를 30년 키웠다 그러면 30년 후에는 다시 30년 동안 흡수한 걸 그대로 내보내는 거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가지치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나무를 관리하는 그 관행이 나무의 생명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 수준 또는 나무의 어떤 그 성장에 있어서 무리가 되는 것까지는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건데요. 파리나 뉴욕 같은 대도시의 경우 나무가 성장할수록 가지치기를 줄이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을 위해선 나무를 심는 것만큼이나 관리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천시가 최근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지역 농업인들을 돕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는데요. 네, 포천시 농업지원과의 자원가공팀 이소희 팀장을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포천시에서 먼저 이러한 센터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지역 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술을 육성하여 포천시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창업 활성화 및 농해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가공센터는 농업인의 가공기술력 배양, 경영마인드 함양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을 육성하는 데 있으며 아이디어는 있으나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이 본 센터를 이용하여 시제품 또는 판매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산현장 위주의 창업 교육과 코칭을 통해 가공창업 성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네, 가공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농업인분들이 반길 듯합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농업인들은 현재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체험 등 농촌 융복합산업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가공을 통해 농해 소득 증대를 희망하여도 가공 사업장을 창업하기에는 제조시설이나 장비 등 기반 조성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크고 또한 가공제품 생산 기술이나 노하우가 빈약하여 아이디어는 있어도 차별화된 상품 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농산물의 제품화를 위해 필요한 허가와 같은 문서적인 과정과 하자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가공 창업에 대한 마음은 있어도 선뜻 시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가공센터를 통해 시제품 개발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공센터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편입니다. 네, 농산물 제품화에 뜻이 있는 분들이라면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자, 이 자리를 빌려서 농업인분들에게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우리 농업인들도 함께 저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발맞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포천만의 특색 있는 농산물 가공 상품이 생산되고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여 모두가 함께 웃는 포천 농업이 되길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포천시 농업지원과 자원가공팀 이소희 팀장이었습니다. 50대 여성 지인을 가구 공장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5일 의정부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이 계획적인 데다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점, 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회복이 불가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50세 여성 B씨를 포천시 내 가구 공장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하루 뒤 시신을 고모리의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열립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평등하다. 대한민국 건국의 주춧돌이 된 임시정부 헌장의 일부입니다. 이 헌장이 발표된 4월 11일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는 지금으로부터 103년 전인 1919년 4월 11일에 중국 상하이에 세워졌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로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 민족은 1919년 3.1운동으로 독립 의지를 키워왔지만 일본의 감시와 탄압으로 근거지를 국외에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 임시정부는 27년간 항일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광복을 이끌어왔습니다. 우리 민족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를 기리기 위해 우리는 매년 4월 11일을 기념일로 정해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애국선열들의 정신을 기억하며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독립주권을 외치는 시대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임시정부가 보여준 의미가 퇴색되는 건 아니겠죠. 현재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그때 수많은 분들이 그리워하던 바로 그 고향입니다. 이제 곧 지방선거도 있고 또 변화된 거리두기도 예고되고 있죠. 올해도 기념식을 열고 100년의 세월을 넘어 기억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자신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 양주시는 지금 상황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2035년 인구 50만의 대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4년까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공직자 스스로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고 그러한 조직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공무원들을 새롭게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공직사회를 잘 아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며 6월 1일 국민의힘 후보에게 꼭 한 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